판다 판다 다 예 그래 판다 다 예 내 이름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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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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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다 팔아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야 아이 마음에 들어 하려나? 어? 선영아 그거 뭐야? 선물인 것 같은데 아니 뭔데 아 비밀이라고? 어 그래 알았다 8시 31분 교대 시간인데 시훈이는 왜 안 오지? 아이 근데 시훈 누나 왜 안 오는 거야? 오디션 보고 오나? 왜 안 오지? 왔다 왔다 시은이 왔다 오늘도 늦었지만 오긴 왔구나 그래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됐다 시은 누나 오늘 왜 또 늦었어? 아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오늘은 잠깐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뭐 오디션이라도 보고 온 거야? 아니 그럼 왜 늦은 거야? 기다려봐 짜잔 나 헌혈하고 왔다 헌혈? 어 헌혈했다고? 어 누나가? 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헌혈을 왜 한 거야? 나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 헌혈을? 응 내가 이제 20살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오늘 나한테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그래? 오늘 3년의 날이야 시은이 20살 어른 됐다 어른이 된 기념으로 해보고 싶었어 아 그래서 헌혈을 한 거야? 와 누나 아니 멋지네 멋지지? 아니 어떻게 헌혈할 생각을 다 한 거야? 아 이거 비법을 때 안 아팠어? 아프긴 뭐가 아파 나 이제 어른이라니까 그 정도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리고 내 피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나 너무 기쁠 것 같아 너무 기쁘잖아 우와 이제 좀 어른 같네 그치 어른 누나. 같지? 아니 그래서 말인데 어른이잖아 응. 그럼 교대 시간에 좀 지키자 아 어지러워 연기 티나 아 티나?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는 꼭 지킬게 그래 좀 그 말 좀 지켜줘 아 내가 누나 말 들어서 생각인데 응. 나도 이 어른이 되면 꼭 의미 있는 일 해보고 싶어 오 그래? 그래? 우리 친구들은 어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리 판다다 사장님이 선물을 쏩니다 배달왔습니다 손님 손님이다 어, 배달이요 손님이다 배달이요 어 배달? 자 배달 왔습니다 배달 어, 배달 어서 오세요 우와 뽀빠 우와 터치다 자 배달 왔네 자 여기가 그 뭐든지 다 파는 판다 다 파는 점 맞나요? 아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여기 알바생 중에 혹시 김시은이라고 있습니까? 제가 김시은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김시은 양 앞으로 받는 곡의 김시은 양 앞으로 네 꽃배달 선물 왔습니다 어? 이게 제 거라고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뭐예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주문 고객은 네 안 나와 있는데요? 어? 뭐지? 누가 보낸 거지? 엄마 아빠가 보냈나? 아 사장님이 보내셨나? 뭐지? 아 누군가 누나의 성년의 날을 축하한다고 보내준 건가 봐 저기 죄송한데 네 김시은 씨? 네 제가 김시은이에요 아, 예. 그러면 저기 사인 좀 부탁해도 될까요? 웬일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진짜? 제 사인이요? 나 알아보시는 거 아니야? 팬인가봐 팬이신가봐 알았어 해드릴게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제 이름은 왜요? 여기 배송 확인서에 이름 적으시라고요 맞아 배송 확인서 아 네. 맞아 알겠어 네 이름 적으세요 아 저 전혀 믿는 거 같아 빨개진 거 같은데요? 뭐야, 벌써 아, 무슨 뭐 연애 병이야 뭐야 연애 병이라뇨 잘했어 시은아 어? 시은아? 그래 초면 아니야? 나 음악 뭐야? 뭐야 음악이 뭐냐니 나 기억 안 나니? 나야 나 모르겠어? 누구? 아니 아는 사람이야? 몰라 모를 수도 있지 나 자몽이야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유치원 때 좋아했던 같은 유치원 왕 자몽 자몽? 왕 자몽! 너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내가 못 알아먹겠잖아. 잠시만요. 아니, 이 아저씨 같이 생긴 사람이 스무 살이라고? 헐. 저리 가세요! 아유, 진짜 갑자기 허리. 예, 예. 아니, 시윤아, 나 정말 좀 많이 좀 그래 보여? 아니, 내가 배달을 좀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좀 힘든 일을 좀 많이 했더니, 얼굴이 조금 힘들었나봐. 아니, 그나저나, 시윤이는 얘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 똑같긴. 지금 훨씬 예뻐졌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진짜 둘이. 유치원 동창 맞아요? 아니 어떻게 존댓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정말. 왜 저래? 아니 알았어요. 정말. 아니 요즘 판대답해. 무슨 만남의 광장이야.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저번에는 김 여사님 동창을 여기서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누나가 만났네. 근데 너 그러면 꽃배달 알바하고 있는 거야? 꽃배달뿐만 아니라 배달해 드리는 거는 뭐든지 다 배달하고 있어. 너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대단하다. 그래, 기분이 왠지 안 좋네. 그래, 뭐 갑자기? 그래. 아유, 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나저나 시현이 너도 그 아이돌 그 합격한 거야? 오디션? 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너 아이돌 되게 좋아하고 했잖아. 하고 싶었고.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럼 너는 아이돌이 되고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멋진 CEO가 돼서 그 20살 되던 해 성년의 날에 만나기로 했잖아. 그게 오늘이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오신 거라고요? 와 정말 아저씨라고 좀 삼촌. 아줌마. 아니 그 형이라 그래. 형. 아 진짜 재밌어. 예 형. 장홍아. 예 형. 진짜야? 아니 뭐 겸사겸사 들려봤지. 아 그나저나 저 정말 아이돌 오디션 합격한 거야?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네가 나오더라고. 아 드라마 잘 봤구나. 근데 아이돌은 여전히 도전 중이야. 아 그렇구나. 역시 포기하지 않는 김시은. 어렸을 때부터 시은이는 포기를 몰랐지. 한다면 끝까지 한다. 먹는다면 끝까지 먹는다. 어허. 게임에서 지면 이길 때까지 한다. 정말 독했지. 야! 내가 언제! 그나저나 너는 CEO 된다고 하면서 잠깐만. 아 CEO가 되지는 않았겠구나. 아니, 그래도 우리 지금 스무 살인데 괜찮아. 앞으로 시간 많아. 괜찮아. 그래 고마워. 아, 지금 난 남은 배달이 밀려가지고 먼저 갈게. 잘 있어! 잘 가, 자몽아! 자몽이!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아, 형이라고 부르면 이게 어색하지? 형이 아닌 것 같은데. 전화 왔다.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사장님 혹시 성년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거 꼭 배달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사장님이 보낸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아우 미안해. 그 나는 오늘이 성년의 날인 줄도 몰랐어. 아유, 미안하다 시은아. 아 근데 혹시 편의점에 손님 안 왔니? 손님이요? 손님 안 왔는데? 그래? 이상하다. 그 왕자몽 씨라고 20살밖에 안 됐는데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의 CEO가 된 분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왕자몽이 CEO요? 잠깐만, 그럼 왔던 그 아저씨 같이 되게 형이? 시은이 너 왕자몽 CEO 몰라? 겉늙어 보이지만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핫5에 들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다배달 회사 대표잖아. 아니 방금 왔던 그 아저씨 같이 생긴 형이 다배달 사장님이요? 대표요? 그런가 봐. 잠깐만. 진짜. 근데 사장님. 사회적 기업이 뭐예요? 사회적 기업 그게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다. 그 대신 네. 영상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볼래? 이거 봐요. 형아 잠깐만. 지금 왕자몽이 지금 CEO가 됐다는 거야? 그치. 나는 아이돌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 아야야 누나 너 정신 차려. 누나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형이 대단 아이. 사장님이 대단하신 거야. 정신 차리고 이거 얼른 봐. 이거 정신 차리고 이거 봐. 그래 네. 사회적 기업이 뭔지 궁금은 하다야. 봐봐 이거. 채워봐 에너지 봐. 한번 봐 여기를 봐도 나를 봐. 나는 평범한 세상이 말은 오늘날 찾아온 진의 한마디
쇼타임 롤러코스터 소문한 캐스 따라왔어 공짜 반전 공짜 할머니 니다 모아 갤러리 히카시카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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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에 속에도 우리 모두 함께라면 문제 없어 스쿨라이 아, 나는 오늘 특별 수업을 맡은 선생님이다. 침. 그래서 특별히 나의 꿈을 발표한다. 자, 꿈이 뭐지? 전 꿈이 없습니다. 저도 꿈이 없습니다. 저도 꿈이 없어요. 애들이 왜 저러지? 응? 저 뒤에서 떠드는 녀석들! 누구야! 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는 게 꿈입니다. 수상한 액체가 침입했음. 몰라왕, 몰라왕. 뭐야? 몰라왕이 독침을 뿌려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있음. 몰라왕이? 사건 그렇다면 다락 예 다 나왔어? 공짜 할머니 뭐야? 보세요 몰라왕이 교실까지 침입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으라차차 날아온 거죠 그래서 다나는 꿈이 뭐야? 얼굴이 예쁘니까 연예인? 돈 많이 버는 의사? 판사? 사업가? 직업 말고 꿈이 뭐냐고 꿈이 네? 직업 말고 꿈이요? 이런 진 다 나에게 좀 보여줘 이게 뭐야? 이것은 라이프 스트로우, 생명을 살리는 빨대입니다. 라이프 스트로우? 저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거야? 지구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죠. 더러운 물로 전염되는 설사병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1,80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라이프스트로우는 안에 필터가 있어 물을 마시면 흙탕물은 물론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99.9% 제거! 물이 부족한 나라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대용 정수기입니다. 와, 착한 빨대네! 저런 빨대는 누가 만들었을까? 제 이름은 미켈입니다. 베스트가드 프렌젠이란 기업의 CEO죠.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그게 뭐죠? 많은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죠. 라이프 스트로우는 우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자동차 타이어처럼 생겼는데? 저걸 왜 끌고 다니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몇십 킬로미터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물을 긷는데도 두세 시간이 걸리지만 무거운 물을 어깨나 머리에 짊어지고 다시 먼 길을 운반해야 하죠. 저 친구도 물 길러 왔나 봐. 힘들겠다. 어? 저건 아까 본 그거? 뉘어놓으니까 물통이 되네?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이 물통의 이름은 큐드럼으로 한 번에 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요.
물을 빚느라 고생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물통을 만든 사람은 천사가 틀림없어. 큐드럼을 만든 디자이너 피에트 핸드릭스입니다. 전 비싸고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생각합니다. 제 꿈은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 축구공이다! 네, 축구공은 축구공인데 그냥 축구공이 아닙니다. 어머, 축구공에서 불빛이 나오네?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축구공, 소켓볼입니다. 전기가 모자란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등유나 촛불로 어둠을 밝히는데요. 이 공으로 15분간 축구를 하면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1시간 축구를 하면 한 집에서 밤에 쓸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죠. 공에 있는 뚜껑을 열면 전기 콘센트가 있어요. 여기다 플러그를 꽂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와! 축구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일석이조네요. 이건 또 어떤 천사의 작품인가요? 제 이름은 제시카 매튜입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저는 전기가 모자란 나라의 사람들이 손쉽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떠올렸죠. 그리고 축구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술들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다 나 뭐해? 열공 중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꿈을 가질 거라고요. 뭐? 꿈이라고? 빗장의 목이다! 으아! 나팔이 무서워! 나까지 무서워! 근데요, 할머니는 말이에요. 짜장면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네, 공짜 반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로 약속한 짜장면 50그릇 나왔어요. 공짜로 배달까지 해드립니다. 신의 집 아이들 쇼타임 롤러코스터 소울로캣 살아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 믿어 모아 갈라리야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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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